자, 여러분,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이제 하반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좀더 완성도 있게 우리가 정리를 할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 싶으면 강의 함께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단계, 이제 7월 방학이 시작되면요, 한달 동안 천기 누설이라는 강좌를 합니다. 작년에 천기 누설을 많은 학생들이 9월 이후에 많이 들었어요. 이제 9월 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들 이제 갈아탔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학생들이 봤고, 그래서 천기 누설 보고 이제 N생들 다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천기 누설을 접하고 나서 야, 거의 뭐 지금 몇년 동안 공부해서도 안 올랐던 국어가 딱 2, 3주 듣고 나서 등급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천기누설이 그만큼 중요한 강의인데, 부제에서 보다시피 시험장에 들고 가는 1등급 비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기누설이라는 강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가장 제가 만든 논리, 원리, 각각의 시각문학 접근하는 원리, 산문문학 접근하는 원리, 비문학 독해 원리 이론을 설명하고, 1단계가, 2단계는 바로 이제 6월 모의고사의 제시문의 출제 방식, 문제 출제 방식, 선택지 출제 방식 등을 설명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 6평의 구조를 분석하고 적용해 보는 겁니다. 3단계가 6평의 제시문과 문제 유형과 유사한 각각의 영역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시 이론 6평, 6평과 유사한 구조의 새로운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그래서 역시 고전시가도 그렇게 되어 있겠죠. 현대소설, 고전소설, 비문학. 이렇게 비문학도 이론, 그리고 인문지문, 인문 유월과 유사한 새로운 지문, 과학기술 유월 비슷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 중에서도 핵심적인 언어, 쉽게 말하면 문법적인 이론들을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책은 6월. 뭐든지 6월은 꼭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수능이라는 건 6월과 9월의 출제 방식, 출제 논리적 구조. 이것과 유사한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뼛속같이 밑에 전체를 관통하는 글쓰기 논리 구조, 출제 방식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12년 동안 공부해도 오르지 않던 국어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뭐가 나오든 풀수 있는 그 힘을 그 뼈대 중심으로 만들어 주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콜 모의고사입니다. 매과에서 이제 야심차게 내놓은 콜 모의고사를 풀 것이고요. 콜 모의고사의 제가 원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실전 80분 시험 문제를 보고 제가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먼저 오프라인으로 오지 않은 친구들은 역시 먼저 80분 재고 풀면서 제가 끊임없이 문제를 모의고사 풀 때는 모의고사 내용보다 여러분이 80분 동안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을 풀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제시문들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어서 봤어야 되는지, 그리고 문학은 보기랑 선택지를 어떻게 우리가 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약점을 분석하고 고쳐나가기 위한 걸로의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3단계 파이널 원샷은요,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거는 천기누설 2라고 보면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천기누설에서 앞에 이론 부분들은 빼고 바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9월 모의고사의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고, 역시 논리적 구조와 유사한 새로운 문제를 놓고 연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기누설과 파이널 원샷이라는, 뜨겁지 않아요? 이 얇은 두 교재를 보게 되면, 강의를 보게 되면, 아, 6구의 출제 구조를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과 유사한 논리 구조를 익힌 다음에 쉽게 접근해서 풀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국어는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문학 지식 절대 안 나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의 지식 절대 묻지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출제 원리는 여러분이 낯설고 새로운 작품을 스스로 분석해 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을 남은 기간에 키워야 되는 것이지, 뜻풀이 자세하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나눠준다, 이런 것들에 매달리면 여러분은 수동적인 공부, 자료, 학력고사 같은 내신 같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름방부터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내 공부 방법이, 그동안 해왔던 공부 방법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올바르게 자세나 방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채인호 강의는 그런 면에서 그 방법론이 오로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조건하에서만 사고하고 새로운 나의 주관적인 의식, 주관적인 관점을 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이 도전해도 좋고요. 채인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야 이제 방식을 바꿔도 돼? 라고 불안해하는 친구가 있는데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소리냐면 올바른 방법이 내가 아니어서 점수가 정체되어 있거나 안 오르는데 왜 그 방법을 과감히 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뭔가를 버릴 때 새로운 게 보이고 상승,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는 건 기존의 나의 낡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 이제 코어 모의고사 2, 역시 똑같이 실전 시험 보고 여러분 똑같이 보고요. 논리적 약점, 내가 이해를 못한 부분, 내가 접근하는 방식과 채인호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네, 이거를 찾아내는 거고요. 이제 5단계는 이제 정말 딱 3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각각 3시간짜리로 3시간만에 시점 올리기, 작년에 이것도 유튜브 학생들이 많이 열광했던, 그래서 한 번씩 올리면 거의 10만 명 가깝게 이 강의들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10점 올리는 건 수험장에서는 문학이라면 이런 태도로 가라, 비문학이라면 이런 태도, 정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그 방법론, 비법들을 모아놔서 엑기스만 모아서 한 목에 여러분들이 점수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지막 10월 말에 갑니다. 이게 제 커리에 남아있는 전부가 되고요. 부담이 없을 거고, 제 강의는 뭘 들어도 기본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에서의 부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담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어떤 조건만 주어져도 읽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변화를 통해서 쭉 따라와 준다면 충분히 여러분 점수 올리고도 남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많이 보시면 재수, 삼수, 사수에도 국어는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너무 슬프죠. 열심히만 했기 때문이고, 선생님들 수업 중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내용을 적어주는 선생님들, 그 내용을 일일이 받아 적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일이 결과론 쪽으로 미리 그 정보를 알려주는, 이거는 여러분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공부란 스스로 왜 그 과정으로 이런 답이 나오게 됐지, 그리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전개되지라는 과정 중심의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거 명심해서 여러분들 과정 중심의 공부로 바꿔보시고 논리를 익혀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도 수능 1등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